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입니다. 7월. 7월. 저희는 마지막 출근을 하러 가고 있어요. 이제 이 출근을 끝내고 밤 11시가 되면 저희는 떠납니다. 아, 너? 디즈니로. 저희는 디디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방이 너무 커서 탔는데 꼈어요. 그래서 가고 있어. 잘 보이나요? 오, 얼핏 보이죠? 네, 저희는 지금 내렸습니다. 와, 몇 개월 만에 오는 공항이네요. 유진양, 힘을 내십시오. 찾았어요! 터미널 3. 여기입니다. 오, 굉장히 작네요? 아마 여기가 국내선 타는 데겠죠? 오, 제 슈타만 있네? 해보자. 일단 저기 15km 넣어서 바꾸고, 뒤에 7km 맞춰야 됩니다. 받았습니다. 8km 넣었는데 안 걸렸어요. 뭐야, 여기 뭐 앉아서 대충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가방 위에다가 여권하고 올려놨는데 없는 거예요. 저 진짜 내가 폰 하는 사이 가져갔는데 여기 떨어져 있었어. 심지어 이것도 누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탑승합니다. 눈뜨면 시즌이랍니다. 지금 저희 티켓 찍었는데 소리가 삐 소리가 나요. 다른 사람들 다 들어왔는데. You're going to Sydney. This is Gold Coast. Where is Sydney? We'll go over there. Oh. Okay. Thank you. Take a look. Excuse me. Still fine. Oh. Okay. 아, 지금 다른 데서 지금 다른 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이든 코스크 가는 거에서 기다려. 제스타입니다. 좌석 간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살짝 깝깝한 느낌인데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제스타. 트레인 타는 게 1인당 18불인데 디디 찍어보니까 35불 나와가지고 디디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싸랍니다. 요렇게 디디나 우버 같은 걸 탈 수 있는 존이 따로 있어요. 요렇게 초록초록하게 있습니다. Of Koreans. Maybe you will find boyfriend. 아직까지는 버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Nice day. Okay. Bye bye. Apricot의 짐 맡기고 놀러 가요. 다 볼게요. 어디 가는지는 몰라요. 상점 이런 거는 버스랑 똑같은데 건물이 높아서 신기해요.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위에 다녀? 김밥 나라가 있어요. 두둥 보이시나요? 오페라 하우스요. 오, 너무 이쁜데요? 시드니 한국인 되게 많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몇 명 못 봤어요. 기대해요.
되게 추워요. 이게 진짜 궁금해. 맛있어. 감자튀김이야? 그냥 평범한 맛. 가죽도 팔고, 숯도 팔고, 다양한 숯들을 팔고 있어요. 이 호주 이상해요. 누구는 패딩 입고 있고, 누구는 반팔 티 입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뭐 하는 걸까요? 체험하는 건가? 뭔지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 이렇게 들어누워 있어요. 하하하. 엄청 신기하게 그 앱을 깔아서 문을 닫아줄 수 있어요. 그러게? 오! 따라따라따. 며칠 동안 묵죠, 여기? 9박인가? 9일 동안 저희의 숙소가. 입니다. 저희 코리아타운이라 해서 와봤는데, 별로 한국 식당이 많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호주에서 신전을 먹고 있지. 오, 냄새 똑같아. 떡이 진짜 좋다. 저 이제 밥 다 먹고 여기 하이드 공원이라는 데를 왔어요. 아니 신전 떡볶이 진짜 돈이 아깝지 않은 식사였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여기 퍼스에 와서 먹은 한식 중 제일 맛있었어요.